으악, 으악, 크림이. 아, 저 모자 쓰고 있는 거 진짜 너무 귀엽다. 아퍼, 근데 우리 크림이 아퍼. 파자마 입고 파자마 모자까지 쓰고 있는데 아퍼. 지금 재채기해. 혹시? 혹시? 오돌오돌오돌. 아, 근데 너무 안 뜻하다. 나 보면서 아파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너무 아파. 역사적인 날이에요. KK가 공연하러 온대요. 근데 내 생각엔 내가 또 조금 바보짓을 했어. 아, 애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봐. 넌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KK가 오는 줄 알았는데, 특정 대사를 해야만 KK가 오게 돼 있더라고요. 여우리한테 말 걸었는데, 그냥 별거 안 하고 말 걸었는데, 뭐 우리 마을이 삼성이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전에도 삼성이었던 거야 내 생각엔. 근데 내가 말안 걸어가지고 이벤트 진행이 안된거 같아. 여우리당 안녕하세요. 민트포도는 4월 5일 오후 1시 20분이에요. 오늘 안내 말씀. 부케 잊었다. 내가 데려왔어요. 얼마나 귀여운데. 하나 더. 케이케이 왔다. 케이케이. 케이케이님, 나비뽀 빼뿌 해주세요. 나비뽀 빼뿌. 나비뽀 빼뿌 해줘. 무슨 노래 해주려나? 오! 벌써 모여있네? 나도 저겠네? KK. 언젠가. 개꿈에서 나왔던 그 개구나. KK. 전작에선 TK였는데. 미안해요. 연주를 시작해볼까요? 들어주세요. 민트보드의 모두에게 바칩니다. 모두 모여봐요. 아, 대표곡 불러주네. 부케도 나왔다. 아, 힐링된다. 어? 생략? 혹시 생략? 아우, 놀라라. 좀 무서운데? 집단 의식하는 것 같아. 아, 크레딧 나오는 거였구나. 하, 참 인정하기 싫지만 일본이 힐링 게임은 잘 만들어. 뭐 RPG, 액션 이런 건 너무 못 만드는데 너무 싫은데 닌텐도 관련 게임들은 참 좋아. UI랑 설명이 환장하도록 불편하긴 해도 동물의 숲은 진짜 인생에 다신 없을 게임이라 생각이 들어요. 다크 소울이랑. 뚜두뚜뚜뚜뚜. 웩웩웩. 오. 이건 스킵하면 안 되겠다. 이건 스킵하면 예의가 아니야. 이것도 예술 같지 않아요? 크레딧을 그냥 의미 없는 화면에 그냥 크레딧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주민들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진짜 공연 보듯이 하고 크레딧 나오게 하는 게 이것도 진짜 예술이다. 절대 생략할 수 없게 만든 크레딧. 이게 진짜 진짜 크레딧이지 이게. 고음 처리. 웩웩웩. 아, 힐링된다. 또 만나요. 착착착착착착. 자, 풍선. 야, 풍선. 풍선 지나간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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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
야 풍선! 풍선 지나가잖아! 야 풍선 지나갔다고! 너구라! 너구라! 재밌었어. 나도 너무 행복해. 어? 음악 줬다. 사인, 친필 사인 CD 줬다. 알았다. 응? 매주 토요일 밤마다? 와, 그 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너구리 자본력 덕분이야. 너가 계속 여기서 화폐 찍어내고 있잖아. 너 덕분이야. 앱? 아직도 배울 게 더 남았었어? 아직도 해금되는 게 더 있었어? 뇽. 아! 아, 섬 파서 그 절벽 만들고 그거? 섬 크리에이터. 야, 개발을 허락해준대, 민간 차원에서. 아, 마을 교환으로? 와, 미친. 와, 미친. 대박이다, 이거. 마크같이 진짜 섬을 내가 만들 수 있네? 와, 오늘은 이거다. 아, 오늘은 이거다. 한다. 가능. 일단 락됐네. 앞으로도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자. 통장 돈 좀 받고. 어? 근데 문득 궁금한 건데, 그래서 KK 이벤트는 이걸로 끝이야? 이렇게 하고 끝난 거야? 어? 야, 부캐야. 초코포 대박. 초코포네 집 어디까지 증축할 생각이야? 방이 여러 개 있다니 완전 멋져. 증축 축하 선물로 내가 까다롭게 고르고 또 고른 가구 보내니깐 새로 생긴 방에 한번 놔봐. 안 놀 수 없지, 부캐야. 근데 부캐 이사 오늘 왔는데 오늘 바로 편지 보냈어. 부캐가 오늘 이사 왔고 내 방은 오늘 막 증축되니까 그 시스템 스크립트상 편지 보내게 됐나봐. 근데 내 생각이 이거 같아. 지금 이사 온 친구가 나한테 사회생활 중인 것 같이 느껴지네. 어머, 아이고야, 선물 이따 받을게. 미안해, 일단 짐부터 팔고. 야, 꿀벌 두 마리나 있네. 풍선! 야, 풍선! 이건 놓칠 수 없지. 에잉? 아아, 맞다. 동숲 전작에선 가끔 UFO도 날아다니고 그 펠리칸 우편 배달부도 날아다니고 했는데 여기선 날아다니는 게 풍선밖에 없을란가? 야, 무서운 거 있다, 저기. 저기 무서운 인체 모형 있다. 저건 진짜 왜 놓니? 무섭잖아. 응? 어, 잠깐, 얘 뭐라고 했어? 야, 너 방금 뭐였어? 멘트가 좀 많았는데? 뭐였어 지금? 어? 아까 무슨 말 했는지 못 봤다. 아, 아, 아까워. 뭔가 특별한 대사를 한 것 같은데. 우와, 인벤토리 한 칸, 한 칸 아껴둔 게 신의 한 수였다. 모두 모여봐요. 못 받을 뻔했네 오늘. 18,000원. 똥값이야, 너무 똥값이야. 그리고 이 부츠 뭐야, 나 왜 이런 거 신고 있지? 이거지. 큐티하네. 여기는 어? 뭐야? 여기에 뵀어? 원래? 어? 뭐지? 나 안 샀는데? 나 이거 안 했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뭔 일이야? 내 생각에 저거 안 했는데 왜... 뭐지? 내가 했는데 잊었겠죠 뭐. 그럼 한번 우편물이랑 내 방 어떻게 됐나 좀 봅죠. 부캐 선물. 어? 누크 잉크 1000마일.
이건 부캐 걸로 받은 거고, 증축 가구 보낸 거고. 이게 다네. 일단 안녕, 땡그리 안녕. 밥 방금 먹고 왔어. 같이 하자. 대사가 이게 다야. 오른쪽 방이 생겼을 거예요. 뇨! 빈 방이구만. 일단 빈 방에 설치하라고 만든 전자레인지. 야, 전자레인지. 이거 부캐가 줬지? 아니지, 부캐가 준건첫 번째지. 씨발. 야, 너무 미안한데 너무 없어 보여. 야, 진짜 이거. 아니, 그런 거 할까요? 그냥 가정집 컨셉 만들까? 아, 이건 여따 넣으면 안 되지. 가정집 컨셉 한번 만들까요, 여따가? 진짜 소박하게? 눈물 나네. 선물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 진짜 겸허한 선물이었어. 싫진 않아. 좋지도 않아. 이게 훨씬 이쁘다, 내방 여기가. 이제 옷 갈아입기 퀘스트 하나 하고, 소세지맨 입어야죠, 소세지맨. 소세지맨. 오케이! 상큼발랄 소세지맨. 그리고 바위치기 퀘스트 하나 하고, 천천히 하죠. 뭐 급할 거 있나요? 크림이 몸이 안 좋다고? 이 말은 그거구만. 이 말은 그거야, 그거야. 그 뭐야? 그거네. 약 사오라고. 알았어. 우리 크리미가 아프다는데 안갈수 없지. 우리 땡글땡글 펭귄 크리미가 아프다고? 당장 가. 당장 가! 약 사서 당장 병간호 가. 크리미짱. 금방 갈게. 일일 퀘스트만 하고. 일퀘만 하고 갈게, 크리미. 어? 나 방금 오렌지 따지 않았어요? 오렌지 어디 갔죠? 크리미 기다려! 화석만 캐고, 오렌지 흔들고, 오렌지 하나 심고, 약 사고, 갈게. 근데 흔들고 나왔나? 이상하네. 크리미 기다려, 기다려! 지금 이 오렌지로, 오렌지로 그 특제 약을 만들어줄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약일까? 기다려! 여기 화석 좀 캐고. 아, 이거 구멍 좀 메우고. 여기 캐고. 화석이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과일 심을 만한 마땅한 땅이 없으니까 후딱 심고 바로 드러내. 그리고 일일 퀘스트 깨. 기다려, 기다려, 크리미. 그리고 과일 다섯 개 됐고, 바위치기만 하고 갈게. 가는 길에 하나 있거든? 아니, 잠깐만, 이것도 잡고 갈게. 이거 조금 비싸더라고. 조금 비싸, 조금. 어우, 딸꾹질 나와. 돼지 안녕? 아, 웃는 거 봐. 야, 웃는 거 조금 기괴해. 좀 괴랄해. 뭐? 꾸에. 아, 웃는 거 봐. 너무 싱글싱글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유쾌해지진 않아. 응? 일단 친구들은 오돌오돌 감정 표현도 있던데? 그건 왜난 없죠? 돈나무다. 뭐 열렸을까? 오돌오돌 감정 표현이 없는데? 어라? 나중에 왔나? 일단 바위치기부터 하죠. 우리 크리미가 아프다니까 빨리 약 사서 가죠. 크리미는 내 전부야.
동물의 숲 주민일 뿐이지만. 기다려, 크리미. 이것만 캐고. 철광석이 왜 안 나오니? 철광석? 응? 철광석이 하나도 안 나왔어. 말도 안 돼.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살려줬대요. 어흥! 뾰로로로롱. 그리고, 아니요. 오! 대박! 세배 떴다! 세배 떴다! 99,000벨 세배 떴다! 와! 와, 개꿀, 개꿀. 한 4번 삑살이나 샀는데. 99,000벨 4번 했을 때다 만벨 나왔거든요? 이번엔 3배 나왔네. 대박이야. 바둑판? 당장 버려. 당장 버려. 풍선이 겹칠 때 쏘면 두개 따여요. 그러니까 이 새총에 관통이 있더라고. 풍선 두개 겹칠 때 쏘잖아요. 둘다 따당 해요. 대박 맞죠? 됐다. 급하게 할 만한 건다 했다. 됐다. 플라멩고다. 저거 암컷 플라멩고인가 보다. 제집 앞에 있는 건 수컷이고, 얘는 암컷인가 봐. 호스릴? 아, 이거 설치해야 돼. 호스릴 이거. 그 마을 평판 올라가는 도구래요. 별로 안 이쁜데. 와, 어제 빚 갚았는데, 어제 60만 원어치 빚 갚았는데 오늘 반 복구했어요. 99,000벨 콤보 떠서 대박. 마일리지 하나 더 있네. 아, 이거 깼구나. 마이홈 증축 벌써 5번 했어. 사람 사는 느낌. 진짜 착실하게 했다. 또 있네? 뇨뇨뇨. 라이브를 보자. 어설픈 음악이 있네. 이번 주 토요일 날또 TK, KK 오면은 듣는 거로 마일리지 하나 또 깨고 그래야겠다. 뽀뽀뽀뽀. 아, 약 산다고 했지. 야, 아이언가든 테이블. 약 사야 돼. 약 줘. 기다려. 크리미 기다려. 약 사갈게 내가. 어딨지? 크리미 집 어디지? 메뚜기야. 크리미 집이 어딘지 아니? 아, 여긴가? 아니네. 아, 여기? 아닌데? 곰토로스 집인데? 아, 널 따라간 내가 별로 옳은 선택은 아니었어. 봐봐라. 그럼 이게 크리미인가? 아니야. 크리미 집세장 있는 집이야. 기억나. 나 기억해요. 기억하고 있었지. 이거야. 짜잔. 짜잔. 그림이 들어갈게. 으악, 으악, 그림이. 아, 저 모자 쓰고 있는 거 진짜 너무 귀엽다. 아파. 근데 우리 그림이 아파. 파자마 입고 파자마 모자까지 쓰고 있는데 아파. 지금 대체기에. 혹시? 혹시? 오돌오돌오돌. 아, 근데 너무 안뜻하다. 나 보면서 아파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너무 아파. 진짜 아픈 거 봐서 안쓰러운 느낌이 막 들어. 에이, 귀여워. 엉거주춤해. 엉덩이 봐. 꼬리 봐요. 펭귄 꼬리. 꼬리마. 병 먹은 거야? 아니. 약 먹어. 엄청 아프진 않았나 보다. 야, 근데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걸로 하지. 이러지 말아야겠어. 진짜 너무 힐링된다. 나 눈물 날것 같아요. 이런 대우를 받는데 나 눈물 날것 같아. 진짜 울컥해졌어요. 가슴이 울컥해졌어. 눈시울이 막 굵어졌어 지금.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동물 친구한테. 좀 괜찮니, 그림이?
꽁꽁 말버릇부터가 꽁꽁에다 펭귄이잖아. 냉방병 걸린 거 아니니? 아, 이뻐. 진짜 이쁘다. 진짜 이런 사람 없을까? 이렇게 마음 이쁜 사람? 잘 있어. 아프지 마. 아, 근데 너무 미치겠다. 너무 귀엽고. 진짜 게임의 순기능 중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인간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게 이렇게 느껴져. 아, 이런 게 너무 좋아. 야, 개 이쁘다.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이런 걸 줬어? 미친 크림이. 크림이 센스가 보통이 아닌데? 진짜 이쁜 거 줬다. 근데 얘는 뭐야? 얘 처음 보는 나비 같은데? 마다가스카르 비단제방 나비래. 희귀한 나비였네, 아무튼. 건태. 건태 별로 안 이뻐요. 소박한 목재 간판. 소박한 거 보내지 마! 대단한 거 보내. 대단한 목재 간판 보내. 소박한 걸 주고 있어. 이거다, 소닉 나비. 소닉 나비 대기! 아싸. 들린다. 들린다. 그것의 소리가 들린다. 저 돼지가 보고 있나 보네. 뇨! 쾌총 내가 두개 만들었을걸? 아마? 근데 양손, 쌍권총 쓴다고? 다 썼네? 쌍권총까지 다 썼네? 만들어야겠다. 안녕, 꾸리미. 아, 크리스. 아, 알아, 이 녀석아. 해저볼은 내가 가질길래. 너무 이뻤어. 진짜 너무 이쁜 거였어, 이거. 마일리지. 물주기 있네? 물주기도 하고 가자. 새총도 만들 겸. 이게 뭐지? 조건이 뭐지? 아, 뭐 도와주는 거로 깨지는 건가? 도와주거나 퀘스트 하거나 약 주거나로 깨는 일일 퀘스트인가? 일단은 단단한 목재로 새총 만들어. 잔뜩 만들자. 두 개씩은 만들어 놓자. 하나 꺼내고, 하나 꺼내고, 이거 수납하고, 이거 수납해. 와, 천재다. 초코보 천재다. 자, 됐어. 아, 플라멩고도 사올걸. 오케이, 가봐. 새총. 하나 더. 새총. 뭐더 만들 게 있을까? 내 생각에 생필품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거든. 아, 목재 가든 케이크, 테이블, 빼. 아이언 가든 테이블. 아. 또뭐 해야 될까, 이제? 아. 해저볼 놓고 온다고 하고 또 그냥 와버렸네. 아, 물도 줘야 되지. 워크파 잘 자란다, 이거. 근데 희귀색 교배가 안 되네. 아까부터 그냥. 이색 하나 자랐다. 일단 다 줘보자. 되게 비효율적으로 줬다 나 지금. 아가테. 아, 해저볼 놓고 온다고 하고 또 가져왔어. 아, 완전 멍청이야. 마일리지는 또 많이 쌓였으니까 공사 한번 하고 동료 구하러 가기 여행 한번 가자. 귀요미 애플이랑 뽀얀이 데려와야 돼. 모셔와야 돼. 플라밍고 여기 앞에 하나씩 짝 맞춰서. 아, 생각해보니 불쾌하네? 나도 지금 짝이 없는데?
플라밍코끼리 자기. 자. 불편한데? 둘이 방향이 안 맞네. 그러면 얘를 반칸 올려. 됐다. 아따 이쁘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빨리 짝짓기에 둘이 아기 플라밍고를 넣으라고. 너 돼지 칼빵 자국 봐요. 전좀 무섭다. 돼지야, 너 보다 보니 볼매긴 한데 조금 무서워. 좀더 귀여운 친구가 왔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네가 싫은 건 아니야. 근데 조금 좀 아니야. 영락 없는 풍선 소리가 지금 들렸어. 아, 100%지.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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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 강박증 생긴다, 이거. 아하! 바로 맞췄지롱. 과일 금방금방 자란다. 돈 수급이 너무 쉬운데? 너무 모자람 없는 삶을 살것 같아. 돈이 너무 잘 벌려서. 빨리 얘도 하나 심고, 나머지 다 팔자. 심는 척만 하자. 어차피 자리도 없으니까 뭐. 하나 심고 바로 드러내. 그리고 팔아. 어쩔 수 없어. 몇백 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섬에 자리가 없어. 너무 캐피탈리즘화 돼가지고 휴양을 즐길 땅이 없다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벚꽃 장비 더안 나와? 벚꽃 DIY? 으악! 아! 과일 팔기 노가다는 나중에 하고. 인벤 정리부터 하자. 오우, 잘 만들었다. 야, 여기 이거 분위기가 사네. 이 계단 하나 놓는 게. 하긴 12만원씩 받았는데. 꽃 필요 없는데. 화서. 유일하게 라디오는 여기만 있으니까. 여기다 노래 넣읍시다. 지금 피크닉 세트 너무 이쁘다. 감자튀김도 있네. 감자튀김도 있어. 대박. 경단 같은 거랑. 뚜루뚜뚜뚜뚜뚜. 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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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나무 왜안 자라지? 나무는 자랐는데 돈이 안 자랐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잉어. 야, 돈 많네 여기. 잡을 거 많아. 이끼. 이거 잡기가 퀘스트였어? 아, 방앗간 잡기가 마일리지였네. 아, 이건 또 몰랐네, 내가. 팔딱팔딱. 노래 넣고. 이제 섬 해변인 한 바퀴 돌고. 서민 한 바퀴 돌고 나갑시다. 어이구, 때맞지. 근데 섬도 딱히 돌건 없다. 어제 별똥별도 안 떨어져서 바로 주민찾기 노가다 갑니다. 바위치기도 안 했는데. 아, 할거 많아. 낚시도 하나 하죠. 마일리지 낚시 퀘스트도 있었으니까. 늦지. 이응기. 슝. 물가게 아니다. 물어. 진동 센데?
농어? 넙치. 한 마리만 잡으면 되겠지, 이제? 와일리지 낚시 와일 퀘스트. 아, 온 김에 이것도 다 파자. 뭐든지 온 김에 다 해, 온 김에. 죽순 파고. 근데 죽순이 이렇게 화석 형식으로 나오는 거 뭔가 알파 버전 같아. 뭔가 이것만의 전용 아이콘이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죽순 파는 게좀 뭔가 덜 만든 것 같아요. 기능을. 여기 벽 바위치기 했고. 아, 이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야, 넘어가면은 날아갈 것 같은데. 된다. 됐다. 뚜루뚜뚜뚜. 아, 안녕. 운동하는 거 봐. 몽주르. 그렇잖아. 대사가 저게 다야? 오늘 민트본 평화롭구나. 이게 다야. 초코뽀. 방 늘어났어. 근데 넓어져야 될것 같아. 늘어나는 건 둘째치고. 75? 아, 쉽지. 어, 문 교체. 문 교체랑, 아, 섬 그것도 해보자. 종이 상자 이제 가져가지도 마. 눈에도 안 들어와, 종이 상자는. 그걸 합시다. 섬을 한번 까보죠. 어? 오! 다 필요해. 다 사야 돼. 무조건 사야지. 띵. 이 민간 그 지형 그 공사 허가가 그냥 어플로 인증될 정도라니.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돈쓸데 엄청 많아. 야, 마일리지 다 써야 돼, 이거 하면. 어떻게 된 거지? 일단 섬그 지형 파괴라고 해야 될까? 섬 지형 파괴가 필요하긴 한데. 너구리, 여우리. 귀 정리해. 박수 쳐주네. 겨우 이거 했다고? 뭐지? 이 마일리지 교환 뭐죠, 근데? 설명이 있지, 참. 허가증이랍니다. 대상 디자인의 길을 만들게 해준다. 그러니까 바닥 깔기. 이 벽돌 모양 바닥을 깔게 해준다. 근데 그건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난. 뭐더 달라진 거 있나? 여기 다른 건 없네. 쇼핑. 랜턴 잡지. 야, 진짜 필요 없는 거밖에 안 준다, 이거. 아웃도어 팬츠. 뭐 이게 다죠? 돈 너무 많으니까 입금 좀 해놓고 전액 입금. 통장 잔액이. 좀만. 야, 오늘 노가다 한번 하면은 빚도 갚겠는데? 금방이지. 기념식 참가할래. 참가할래. 아, 이쁘다. 아, 메이 왔네. 메이 집도 보러 가자. 메이 이사 왔는데. 아, 부캐도 봐야 돼. 아, 바빠. 고마워, 구리. 정치국가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어. 이렇게 발전해 나가자.
주민대표로서 한마디 부탁할 개구리. 여러분 덕분 아니 내 덕분이야. 이 한 거 없는 녀석들아, 이건 다 내 덕분이라고. 고마워 구리. 알았다. 발사. 아 이쁘다. 오늘 이사 온 친구들 집 좀 한번 보러 가죠. 메이랑 부케 그리고 바로 마일리지로 동물 찾기 갑시다. 여기가 메이. 아, 메이 어딨어? 못 봤는데. 부캔 어딨지? 글레이. 뚜루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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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아이고 DIY 말고. 나 10마리 다 찾았다. 그럼 이제 친구 못 들어오잖아요. 이요? 아닌데? 빈 땅이 하나 있는데? 저기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빈 토지 매입 하나 있는데? 거기로 오려나? 나 포함 10마리인가? 동물은 무조건 10마리인가? 아 진짜 귀엽다 근데. 안녕. 니. 아 진짜 귀여워. 바로 이사왔지롱. 니말 맞다나. 정말 멋진 소합니다. 아 헤이. 얘는 놀동숲 시절에서도 헤이였는데 말버릇 지금도 헤이네. 아 귀여워. 아 맞아, 어제 밤에 혼자 동숲하는데 바바라가 저한테 쫄래쫄래 오더니 쪼꼬뽀야 너의 새 별명을 생각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쪼꼬뿡이래. 쪼꼬뿡. 근데 난이 인공지능이 너무 대단해. 사실상 거의 비슷한 단어잖아요. 쪼꼬뽀에서 쪼꼬뿡이 됐잖아. 이 인공지능을 생각한 게참 대단하더라고. 뇨. 쪼꼬뽀에서 쪼꼬뿡으로 됐어. 근데 너무 귀여웠어. 그냥 뭘 해도 뿡을 붙이나? 예를 들어 뚱땅이야 내 닉네임. 그럼 뚱땅뿡이라고 되나? 그것도 괜찮긴 하네. 뭐하니? 목재 테이블 거울? 난 있는 것 같은데? 뇨! 있을 것 같은데. 안녕? 나한테 별명 지었다고 하면서 별명으로 부르지도 않네? 야야! 알아임, 알아, 이놈아. 이거 있을걸? 아, 없네? 아싸. 어떤 거야? 뿜, 뿜뿜, 뿜. 별거 아니다. 야, 미안한데 진짜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었어. 그럼 마일 노가다를 하기 전에, 쟤왜 그래? 왜 그래? 왜 고민 있어? 응? 워크캡? 일모자? 일하는 모자? 증식하는 것 같대. 아, 귀여워. 뭘까? 아. 근데 진짜, 진짜 모자 중 모자네. 진짜 모자 그 자체였어. 아, 공사를 한번 해보죠. 절벽 공사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생긴 기능인데 안 써볼 순 없죠. 한번 지형을 한번 볼까? 어떻게 공사되면 이쁠까? 아, DIY. 이거. 제 생각엔 오른쪽에 있는 연못에서 아닌가? 강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아니면 왼쪽에 있는 메인 가장 높은 절벽에서 폭포를 하나 만들까? 아, 내 집을 좀 저쪽에 지을 걸. 왜 혼자 이 구석탱이인 거야, 내 집. 저기서 타고 흐르는 폭포를 하나 만들고 싶어. 생각해보니까 폭포 지형이 없네? 다 이어지는 강이니까 폭포를 하나 만들죠. 필수적으로. 들린다. 풍선. 여깄다. 대충 준비. 아으.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100원이다. 어디 갔지? 아, 위로 갔구나. 이거 스타트에서 언덕 사도 견제하는 거 같네. 밑으로 내려가니까 사도는 분신 위로 올라가서 때리고.
위로 가니까 사도는 또 본체 아래에서 때리고. 여기서 이렇게 좀 퍼볼까? 그리고 여기 폭포를, 아, 근데 나무 있는데?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아, 근데 여기가 제일 이쁜 구도인데. 아니, 여기서? 여기서 밑으로 풀까? 아, 여기도 밑에 나무 있고. 아, 곤란하다. 곤란하다. 생각해보니까 어제 너굴, 그, 고슴도치 꽃가게, 이, 옷가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보러 가야겠네. 완공됐나? 아, 일단 만들죠. 일단 만들면서 배웁시다. 폭포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만들면서 배웁시다. 얘만 잡고요. 또, 진짜 이쁜 지형 만들고 싶은데. 못 되돌리지 못할까봐 걱정되네. 아, 잡은 거야? 잡은 거야? 여기서 한번 조그맣게 퍼보죠.